크게 다른 게 사실 이걸 관찰하는 게 저희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잘 감자가 큼지막하게 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 아 저마다 감자가 똑같은 감자를 심었는데도 다 다르게 자라고 있구나.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그렇거든요. 우주농원에서 감자 씨앗을 심어가지고 감자를 키워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자를 키웠어요. 근데 감자 새싹이 나고 대공이 생기고 이파리가 나면서 너무너무 힐링하는 느낌으로 감자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주고 또 북을 준다는 것은 흙을 좀 덮어줘서 감자가 옆으로 씨앗이 많이 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힐링도 되고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푸른색 녹색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또 감자 심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물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공원에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풀 생명으로 인식하기 좀 그렇잖아요. 풀 이쁘다고만 생각하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사람 동물들처럼 피줄처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암술술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게 너무 이뻤었어요. 책에서 감자 식구들 얼굴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선생님께서 2주 후에 수학을 하신다 하시니 기대도 되고 코로나19로 정신없었던 날들을 조용히 감자가 탄생해 식구들을 놀리는 과정을 보면서 잊은 듯 머리를 식혀갑니다. 감자꽃이 예쁘다 하여 백합처럼 크고 윤기가 흐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다 핀 건가? 쭈글쭈글하다. 근데 볼수록 귀엽다. 창동역 주변 가든 카페에 지나가던 길에 나와 같은 감자 상자를 보면 괜히 더 반갑다. 감자 속을 바꿀 때 뿌리를 뽑아봤는데 굉장히 깊고 튼튼해서 신기했다. 흙 속에서 열매를 맺고 감자가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더 튼튼했던 것 같다. 센터의 관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감자가 더 잘 자라서 동그란 감자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동그랗게 됐어요. 잘 자라던 감자는 물을 많이 주어서인지 아니면 북주기를 잘못한 건지 얼마 전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감자꽃을 그려 자선화 선물하려 합니다. 지안아 너의 감자가 감자별이 되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스테이션 우주농부의 정원 총괄예술작가 권은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주제는 기후변화 식량위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스테이션이라는 하나의 이제 공간에 전국의 324개의 토종씨앗을 모아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 지금 상태의 어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창동역 일대에 감자꽃을 시민분들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에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삭막할 수 있는 공간에 감자꽃을 키우고 다양한 식물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 도시가 과연 정말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에게 적합한 공간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작품을 지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